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제가 공부할 때 독일에 체류할 때 생각이 납니다. 참 공부에 힘들고 지치면 제 아내와 함께 또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저희 동생들과 함께 그 독일 국경 제가 공부하는 곳이 뒤셀도르프였는데 그 뒤셀도르프에서 약한 30, 40분만 가면은 홀랜드, 소위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방개차를 타고 참 찬송을 부르면서 한 주간 동안 좀 힘들고 지쳤던 그러한 몸과 마음을 그 홀랜드에 가면은 해변가에 가서 참 쉼을 얻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일단은 그 검문소, 그 국경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서 네덜란드, 홀란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게 나와요. 이 같은 접경 지역이고 같은 동네인데도 이 독일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홀란드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딱 밖에 홀란드 접경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모르는 자유함, 뭔가 모르는 이러한 푸근함,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하면서 늘렸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홀랜드 사람들은 집이 달라요. 그래서 창문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뭐, TV를 보는지, 이게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좀 자유스럽고 또 인종적으로도 상당히 뭐 흑인들도 많고 또 중국 사람도 많고 또 홀랜드 뭐 백인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른 분위기, 뭔가 다른 그러한 감정, 이러한 그걸 느끼는 건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뭐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각 나라들이 있고 또 정권이 있고 그 민족과 역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더 확실하고 더 모든 것들이 더 주관되는 역사를 주관하고 문화를 주관하고 그 정권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주관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탄의 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마귀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는 게 아닌가. 같은 우군끼리, 같은 나라끼리,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참,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또 사단의 나라, Kingdom of Satan, 이두 나라가 사실은 이전 세계를 주관하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곳에 사탄의 나라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 마귀의 나라의 주관자인 그 마귀를, 그 주관자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마귀와 그 나라는 지옥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형무소와 같아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가둬놓고 죄수들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세상의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이라.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정치가 말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 어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 정권의 중심이 청와대라고 말한다면은 그 청와대를 주관하는 것이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어디에 주관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모든 주권자들을 대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6.25 동란 맞은 지 벌써 70년이 돼가죠? 아마 그렇게 돼가는 걸로 알면. 벌써 그때 남한에 있던 자들과 북한에 있던 자들, 사실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싫더라도 그 나라에 속한, 남한에 속한 청년들은 남한의 국방군으로, 또한 북한에 있는 청년들은 북한군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참 비극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싫지 않든. 또한 사단에 속해 있으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거. 이 세상에는 딱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예요.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유교 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딱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면 마귀의 사단의 나라이냐. 이러한 두 나라가 계속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 빼앗겼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 우리에게 뭐 선한 일을 행합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마귀에게 빈다고 해서 그 마귀가 아 나를 비니까 너 충성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축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이미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깨트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때 분명히 이 하늘에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러한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갈 때, 정말 육신으로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 하면, 공중에 자리 잡은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시고, 하늘에 올리셨다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삶, 여러분이 정말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승리하는 삶이 바로 오늘 영적인 강한 자를 묶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적군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한 나라가 제대로 존재하려기 위하면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치 아니할 때 참으로 강대국의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뭡니까? 마귀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와 그 군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접 접전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의 쫄병이 귀신들이에요. 그 마귀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아볼로스, 이 단수로 얘기하고 사탄.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다이모니온, 이것은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보면은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많은 군졸들이 있듯이 이러한 그 귀신들의 그러한 그 공격과 그 역사라는 것은 육체가 없는 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과 달리 이 귀신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아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이제 보수적인 성경관에 의해서는 뭐 아담 전에 무슨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어, 네피림의 후손들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또 성경에 또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이러한 그 엄거라고 하는 학자의 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되었다. 뭐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귀신들의 이 공격,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정말 음란하게 하고 또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 그 귀신들의 그 역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을 부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임재하는, 또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구하고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대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범접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묶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예, 보게 되면은 10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몰골로 참 압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애통했어.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21일이 지난, 새 이레가 지난, 3주가 지난 후에 그 천사가 찬란한 모습으로 응답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기도할 때 이미 그날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공중의 권세자분, 이 바사국군의 군주라 그랬어요.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문명이 그 다니엘 시대 때에 가장 최고의 문명이었어.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문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권세자분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가 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의 그러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페르시아국, 바사국의 그 군주가 그 전쟁을 벌여서 못 내려오게 방해를 했다. 얼마 동안 막았어요? 20일 동안을 막은 거예요. 3주 동안 갇혀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안 됐는데 마침 그 천사가 미카엘 대 천사에게, 천사 중에 천사죠?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카엘 대 천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바사국의 군주를 쳐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이 들어온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사국의 군주가 이제는 파쇄되고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국의 군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자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문명이 다시 태동했습니까? 바로 그리스 에게해의 헬레니즘 그 문화가 그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군대의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사람의 어떠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어떤 그 정권을 쥔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나라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멸하느냐, 그들을 강제적으로 묶어버리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참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진 않아요. 김정은이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군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한 그 어둠의 권세들,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전쟁이 없는 어둠의 모든 정권들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하늘에 있는 그 권세를 묶어버려야 된다, 이게.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둘둘씩, 아무것도 전대도 차지 말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어요.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평화를 빌고 병자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그냥 항복하고 떠나다.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걸 봤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모든 권세들이 땅으로 번개처럼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쭉 날면서 폭격을 할 때 그냥 대공포로 쏘면은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그냥 전폭기가 폭발해서 땅으로 꽂혀버리듯이 이러한 그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놀라운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선포됐을 때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대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를 알아야 되고 또 적군의 무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나?
직장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탈락이 되고 어려운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어둠의 군대, 그 군대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나아갈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 이겠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참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분노와 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의 기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분을 품질 못해, 분을 참지를 못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도사려질 못해. 어떤 사람은 계속 폭력을 행해야만, 요사에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성적인 이러한 폭력을 행해야만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서 그냥 죽게끔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 그러나 그게 고쳐지질 못해. 병처럼 고쳐질. 부부간에 싸움할 때 보게 되면 계속 구타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치질 못해. 이거 하나의 병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고치질 못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묶어서 내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역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주관하는, 그 직장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서 땅에 떨어뜨려버려요. 묶어서 물리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숨을 쉬게 된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뭐를 말하냐면은 영적인 의미, 이건 미사일과 같아요, 미사일. 그것도, 크루즈 미사일.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미 모든 그 컴퓨터로 그 적진에 분명한 그 위치를, 지도를 다 입력을 해. 그래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미사일이 발사대를 통해서 확 나가서 그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막 계속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낮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가까이 오게 되면 공중으로 위로 팍 갔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적진 깊숙이 진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1m 오차도 없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하에 뭐 몇십 미터 있어도 그 방카버스터라고 하는 크루즈 미사일에 맞으면은 다 파쇄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합니까? 아니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치 여러분,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 발사대를 통과해서 솟구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생각들이 입술과 혀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라는 건 마치 발사대의 문과 같아요. 문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 그러면 혀를 통해서 기도가 발설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기도가 확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냥 팍팍팍 나가서 모든 그 원수들을 갖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말 영적인 탄도미사일, 영적인 대륙간 탄도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가공할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무조건 향방 없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를 주고 또 내게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맨 먼저 타켓이 누구십니까? 지휘관을 타켓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을 괴멸시키면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서 맨 먼저 노리는 게 화살로 말이에요. 그 금빛 옷을 입은 적의 그 장수를 갖다가 그냥 화살 한 방으로 그냥 쏴서 그냥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중일기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왜군들이 가서 괴멸한 거 아니에요? 장군을 잃으면 괴멸하게끔 돼 있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런 사고가 나고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나가 왜 이렇게 오늘 요사이 이렇게 힘이 드나?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강한 자들을 묶어 버릴 때그 속에 있는 모든 주관하는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문제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확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주관하고 있는 자녀의 못된 습관과 못된 그 버릇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잡아서 묶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녀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같이 싸우고 그냥 막, 막 욕하고 그냥 막 때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우리가 정말 그 악한 것의 실체는 사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로 영적 무기를 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미사일이 그냥 적진을 확 가서 파쇄시켜버린다 이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 죄가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십자가가 내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또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 원인은 뭐냐? 합법적인 불법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완전히 정죄함을 받아버리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으로 있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무에 달리셔서 정죄함을 받게 하셔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정죄한다는 죄는 더 이상 물은 것이 없어요. 묻는 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정죄함을 받으셨다. 이건.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이루어져요? 그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대.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뭐그뭐 죄가 회개하지도 않고 사해진다는 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밖에 나가 있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 오늘 내 아내가 왜 그러지? 오늘 내 직장의 상사가 왜 그러지?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주관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주관자. 그 영적인 주관자를 무서뜨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민족을 망하게 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영적 세력들을 대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그들을 파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리스도의 회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한 자를 묶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강제 집행. 여러분, 불법으로 청금에 온 만약에 세입자가 왔는데, 이씨, 방세를 내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면은, 그 나라의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불법으로 들어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냥, 빼내는 거예요. 세관도 빼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권세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묶노라. 이 어둠의 영,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집행할 때 순종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돼. 이젠 더 이상 큰 말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뭐 소리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가 완력으로 너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에 놀라운 평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 사업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체를 쥐고 흔드는 주관자, 악한 주관자들을 물리치고 묶어버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죽은 다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나타났을 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를 향하여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때 붕대를 동여맨 채 그대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리고 먹이라. 이렇게 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다시 소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중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질 것이요. 모든 멍에가 풀려질 것이요. 모든 질병의 역사가 끊어질 것이요.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그냥 치니까 갈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팡이에요? 성경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에 모든 문제와 역경에 던질 때 그 말씀의 지팡이를 칠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는 바로 크루즈 미사일처럼 그 강한 자의 강력한 질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띄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맵니다. 하나님 이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딱 메고 일어서려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내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내 허리를 보호하는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나의 가슴을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떠한 가시밭길 어떠한 뱀과 청갈이 우글거리는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그 뱀과 청갈이 나를 물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모든 적의 불화살, 미혹과 유혹의 불화살, 비난의 불화살, 모든 비방의 불화살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의 지팡이로 문제의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로 원수의 모든 역사를 다 묶어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방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